이게 뭐꼭 페이지가 많다도 있는데, 이게 한 구절,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가 읽어가는 형식이라,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어떤 깊은 의미를 최대한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이해해 가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게 글이 사실은 페이지가 더 짧더라도 내용은 참 깊은 지금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구절들을 뽑아 놓은 거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음미할 때참 이렇게 배울 게 많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성령 부흥의 시간으로 또잘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선 캠프 학당에서 주로 하니까 이제 성령 캠프 안 하냐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성령 캠프까지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나중에 또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너무 제가 많이 그려가지고 좀 이제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성령과 구원할 때꼭 아셔야 할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미리 다뭐늘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우시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죠. 영혼 육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을 각성하는 게 영적으로는 중요하죠. 내 영이냐 성령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영이라고 하는 내 혼의 본질이라는 건 사실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생각하고 혼의 작용들이 뭡니까? 생각하고 울고 웃고 보고 듣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쓰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반사된 빛들이에요. 그 빛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른다 그러면 자기 영도 몰라요. 혼이 전부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지 내 안에 혼의 근원이 영이 있다 이거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영 몰라요. 뭐가 영일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닌 그 근원이 뭘까요? 나의 존재의 근원, I am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의 영이에요. 이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은 다. 나라는 존재, 나의 현존이 영이라면, 나의 현존이 결국은 이 I am이라는 게 뭐냐? 그럼 하느님이죠, 사실은. 하느님입니다. 모세한테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자,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이다. 자, 그래서 자기의 영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성령 각성을 의미하고요. 그이 성령에 담겨, 이게 이제 칭의였죠. 의로운 존재라 칭해진다. 이제 죄 없다라고 칭해졌다. 죄 없다고 선언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인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 인정 칭의는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인정 인증 뭐 아무튼 그런 뜻이고요. 혼은 그러면 성령 각성했다. 그러면 뭐냐면 혼은 뭐냐? 혼의 정화죠. 정화. 정화. 성화. 성화죠. 성화. 혼의 정화나 성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화. 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 자,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알겠는데, 성령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보세요. 성령 뜻대로 생각한다는 건 성령 뜻이 아닌 건 이제 생각을 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령 뜻에 맞는 거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감정. 성령 뜻에 맞게 내 감정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도 적절하게 멈춰야 할게 있고, 슬퍼도 적절하게 멈춰야 할게 있고, 분노가 나도 적절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감. 성령의 뜻에 맞게 가야 할땐 가야 되고, 또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고, 보라는 건 보고, 이 짓을 해야 돼.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돼요. 오늘 그 강의 제목이 성령과 구원 아닙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됩니다만, 여기는 이제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1차적인 종결은 뭐 최종 종결이 아닙니다. 성화를 거쳐서 육의 영생까지 답이 나와야, 그럼 이게 이제 부활체죠. 부활체를 얻는 거를 이제 지금 칭의 성화,
성화로 연결해서 말하면 영화라고 하죠. 영광스러워졌다. 자, 여기까지 가야 칭의, 성화, 영화 여기까지 가야 1차적으로 어떤 완결이 납니다. 1차적이라는 건 예수님 경지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계속 더 완덕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완성된 덕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완성된 덕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뭐냐? 칭의, 성화, 영화가 점점 더 온전해져가고 완전해져가는 과정이죠. 이런 거는 뭐 또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겁니다. 자, 칭의, 성화, 영화까지 닦으면 천국에 산다는 경지잖아요. 천국에 저기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천국의 영주권, 천국에 살 수는 있다. 구원의 시작점 되니까. 성화는요. 칭의가 그렇고요. 성화는 천국의 시민권자는 된다. 주권자는 된다. 천국의 주민은 확실히 이제 주민이 됐다. 영화는요. 천국의 통치권까지, 천국에서 천국을 다스릴 수도 있는 권능을 얻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나랑 같이 그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대들은 나랑 같이 천국을 다스릴 권한이 생긴다. 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내가 앉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다. 천국을. 통치권까지, 파트너로서 통치권까지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해도 이제 사실은 1차적인 완결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의 핵심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요 제가 읽어내고 있는 파트는. 그래서 그 중에 칭의는 이미 이제 제가 읽었고 오늘은 성화, 영화를 주로 다룰 겁니다. 성화, 영화의 핵심들이 다루어진 성경의 구절들을 지금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 내용만 읽으시면 지금 칭의, 성화, 영화를 다 여러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8페이지까지가 영화가 이제 끝나요. 영화의 뒤에 이게 좀 더 붙어 있어요. 영화 뒤에. 완덕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붙어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완덕. 칭의, 성화, 영화를 마치고 더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내용 몇 개 더 추가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16번부터는, 9페이지 16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입니다. 성령과 구원, 지금 15번 그 꼭지의 주제가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하여고 그 성경의 그런 구절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 부분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화와 영화 그리고 완덕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다뤄진 부분들. 자, 이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칭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내용이고요. 천국의 영주권자라는 거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건 하나님의 성이라는 게 거룩하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통치권자입니다. 그리고 완덕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예, 온전한, 같은 의미로 좀 쓰면 돼요. 완전한, 온전한 자녀가 되는. 이해되시죠? 어떤 자녀가 될 거냐? 그런데 지금 이신칭의론 같은 거는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루터 이래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가르침이죠. 믿음으로 의로움을 이룬다. 이건 이제 바울이 주장한 거죠. 루터에 의해서 더욱 강조됐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한적으로만 맞아요. 어디서 맞느냐? 바리새파식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식 믿음으로. 왜? 성령 각성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자체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상태라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게 아니고요. 그런 소리 다 부질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 주님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의심 없이 하나.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이 자각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안 느껴지는데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건 나의 마음만 자꾸 믿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혼자 주관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이제 의식이 고양되면 그냥 감정 뽕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 혼자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올바른 믿음의 상태는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의 현존이 자각돼야 돼요. 그게 자각이 됐을 때 성령을 받으신 거고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의롭다 칭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령이 아닌 이 혼의 작용은 성령을 모를 상태에서의 혼의 작용은 오로지 육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혈육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혈육에서 오는 육정에 끌려가고입니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 육체가 제일 자명해요. 육체에 끌려가는 게 혼의 마음이 됩니다. 육체에서 오는 이 오감의 자극을 이겨낼 게 없어요. 그리고 오감의 자극을 조작하는 생각 감정의 그 마음들, 이미 육체에 끌려가고 있는 그 마음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한테는 영의 자녀, 이 혼을 지금 혼은 자녀라고 봐주세요. 육체에 끌려다니는 자녀냐, 혈육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냐. 이 혼이 누구 편 드느냐예요, 지금. 혼이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혼이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육체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탐진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양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까? 그겁니다. 어디에 소속돼? 이 육체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종, 성령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종로로 타냐? 누구를 따르고 있냐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유교에서도 이 혼이 이 혼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진리를 따를 때는 도심, 자신의 육정을 따를 때는 인심, 사람 마음, 진리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사셔야 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인심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데. 도심 51%. 성인도 배고프고 다 똑같다. 울고 웃는 그 슬픔 다 똑같이 있다. 기쁨 똑같이 있다. 다만 도심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게 우리 조선 500년간 연구한 성리학의 결론이에요.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의 주장입니다. 성인도 인심 다 있다. 다만 도심이 주도권만 잡으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육정을 점점 말라 죽이고 힘을 약하게 이게 아주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육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육정의 세력을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고 성령을 따르는 마음의 세력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도 되고 천국의 통치권자도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유교랑 그대로 이어져요. 유교랑 기독교가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의도하진 않았지만 판서를 엄청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정도 공유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가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0이 있고요. 지금 이 그림 한번 이해해 보세요. 0이 있는데 요거는 겉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이걸 겉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때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때 겉사람이 뭐냐면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인심입니다. 속사람은요. 도심입니다. 똑같아요. 유교랑 이렇게 안 써지죠? 뭘 쓰고 있죠, 제가? 예. 이해되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세요, 이게? 속사람이 도심이고 뭐냐? 속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혼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은요? 육체를 따르는 혼이에요. 육혼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따르는 영의 혼이고 이쪽은 육의 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우리 겉육과 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에 육체를 따르는 마음을 마음 안에서 겉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육체를 따르는 마음을 겉사람, 성령을 따르는 마음을 속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가 그냥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육체를 따르는 혼을 제가 지금 보시면 그 7죄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가톨릭에서 7죄종으로 주로 이제 7가지 죄, 영화 7에도 이게 이 7가지 죄에 따라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거든요. 7가지 7죄종이라는 건 죄 중에 으뜸이라고 해서 으뜸종자, 마루종자 써놓은 겁니다. 죄 중에 그냥 마루다. 죄 중에 제일 으뜸이다. 그게 뭡니까? 예, 분노. 여기. 분노. 예. 나태. 탐욕. 음욕. 음욕은 이제 성욕이죠. 음욕. 그리고 탐욕. 탐욕에는요, 식탐 이런 게 들어갑니다. 탐욕. 식탐.
그리고 이 무력이 센 거를 인색, 나만 갖고 싶은 거. 예. 그리고 교만, 예. 질투, 다른 사람 질투하는 거. 요게 이제 일곱 가지 죄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열해 본 거는 보시면 요 속사람이라는 게 결국 뭐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게 속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매를 얻은 누리는 마음. 성령에서 성령을 자각하고 성령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 열매라는 게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과보예요. 과보. 열매가 어쩌어서 과보. 내가 뿌린 씨가 거둬져서 열매로 거둬진 걸 과보라고 합니다. 내가 한 짓거리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 과보라고 하죠. 그 결과물이. 성령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성령에서 나와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익어진 결과물들이 뭐라고요? 예. 자, 여기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교만이라는 거는, 이런 교만은 사실은 이제 무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교만에는 무지의 요소가 커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한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선량함, 예. 선을 지향하는 마음, 선이 옳은 것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면에 이 교만이 제압되고요. 인색함이라는 건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렇게 나눠놨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과 자비. 우리가 지금 볼 땐 구분 잘 안 되죠. 유사합니다. 그 온유, 예, 남을 부드럽게 대하는 그 마음의 열매. 이런 게 있을 때 인색,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제압되겠죠. 이게 지금 또 유교랑도 통합니다. 결국 도심이 인심을 제압해야 하는 이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걷어가지고 내 일곱 가지 죄악, 지옥 갈 죄악들을 물리치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겉사람은 날로 힘을 잃어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힘이 커져야 된다.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서 자, 말씀드려봅니다. 탐욕이나 음욕은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예. 선을 지켜주는, 더 넘지는 말자. 이 욕망을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이 선을 넘지는 않게, 죄는 짓지 않게 하자. 실제로 이 일곱 가지 칠제종은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거든요. 우리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이런 걸 느끼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마음을 가지고 선을 넘으면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제종 자체가 카톨릭 교리상도 저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저 마음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기다 이 인심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다 유교에서도 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심은 늘 우리 마음에서 미약해서 문제고 인심은 늘 우리 마음에서 위태로워서 문제다. 악이라고는 안 했어요. 우리를 되게 위태롭게 만든다. 신기하게 카톨릭도 똑같아요. 칠제종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이 마음이 내 내면에서 51%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린 지옥으로 향해 갑니다. 천주교 교리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제로 막으셔야 돼요. 자, 분노는 뭐로 하면 될까요? 인욕으로, 인내로, 인내의 열매로 분노를 다스리고 나태는 성실의 열매로 다스리고 질투 같은 이런 마음의 괴로움은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로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성령에서 나온 열매가 일곱 가지 죄악을요 다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 결론이 유교랑 기독교가 똑같아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유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심이 만약에 지금 미약한데 강해져서 51% 이상 내 내면에서 이 진리의 마음들이 미약한데 강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심이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그게 아니고 위태롭던 게 편안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위태롭던 게 위태롭지 않아진다. 즉 내 안에서 분노니 질투니 일어나도 성령의 열매가 강력하게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겉사람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힘을 잃게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육체의 그런 마음은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갖고 가셨어요. 평생 힘들다 하면서 갖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죽인다기보다 그 표현들은 제압하라는 표현입니다. 힘을, 즉 주도권을 제압해라. 헤게모니를 내가 갖고 있어라.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완벽한 선을 구현한다는 건 사실상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가장 죄 없는 이라고 불리신 예수님도 선한이여라고 누가 했을 때 선한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신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다. 왜 그러냐?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어요. 지상에서는. 왜?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만이 오직 선하지 영혼육을 가진 존재는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이여 할 때 아니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니까 그럼 모델이 안 되느냐? 아니죠. 우리의 모델은 하느님이 아니라 완벽하게 선한 영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 유혹을 가지고도 죄를 짓지 않고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거까지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의 근원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지고 요게 저는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종교와도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면, 아, 그,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좋으셔서 불교나 이런 건 난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기쁨과 평화는요, 선정바라밀입니다. 선정바라밀은 질투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건 정진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나태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건 불교에서 인욕바라밀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지계, 계율을 지키자는 지계 바라밀입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바라밀입니다. 예. 사랑, 자비, 온유는 보시 바라밀입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보시 바라밀로 이런 인색함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만, 무지에 빠진 이 마음에는 반야 바라밀, 선을 늘 지향하는 반야 바라밀이 타파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일체의 죄악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종교를 초월해서 여러분이 불교식으로 견성을 해도 그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와서 칠제종을 타파해버립니다. 그럼 이분은 하느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면 아니지 않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인간의 일곱 가지 죄악의 근원을 다스려버리신다. 그분은 그러면 보살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시죠? 그래도 절에 안 다니면 아니지 않나? 불법승에 귀의하지 않으면 아니지 않나? 이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성령이 불법승의 핵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로 벽을 두텁게 하고 저쪽은 아닐 거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참 무지한 얘기입니다. 즉 어디에 무지하냐? 하느님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부처님을 잘 모르니까 불성과 성령이 다른 줄 아는 거고 성령을 잘 모르니까 불성은 나랑 또 이 자성 불성이라는 건 내가 만난 성령과 다른 줄 알아요. 똑같습니다. I am이에요. I am. 생각, 감정, 오감 넘어가면 인간은 저의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넘어가면 인간은 저의식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의식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I am이라는 순수한 나의 현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나의 현존. 시간성도 공간성도 거기에선 작용하지 않은 순수한 나의 현존. 여기서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야 시간성이 작용합니다. 공간성이 작용합니다. 나는 배고파해야 내가 어디서 배고프고 배고픔이라는 걸 느끼는 그 시간성이라는 게 우리 의식에 들어와요. 근데 나는 존재한다에는요 어떤 시간성, 공간성도 없습니다. 그걸 생각으로 표현하지 않은 나의 존재감이란 그거를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고 이런 걸 체험했을 때 카톨릭 쪽에서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했다고 하는 거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거고 교회에서 불교에서 나의 자성을 봤네, 불성을 봤네 그런 힌두교 쪽에서는 아트만을 봤네. 우리 민족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봤네. 하느님을 봤네. 하느님을 봤네. 내 안에서 그 본심, 나의 가장 본래 마음을 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거기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문화권 따라 언어는 뭐 수없이 다르게 붙일 수 있죠. 본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달을 보셔야 돼요. 손가락 보고 손가락이 다르다고 저 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손가락 따라가 보면 달을 만나게 되네. 달은 깨끗한 달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요. 참 나는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로서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손가락을 쓰는 거죠. 성령이라고도 해보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불성이라고도 해야 또 바라봐지는 사람들이 있고 예, 아트만이라고 해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님 그래야 또 그 자리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겉사람, 속사람 요 정도 정리하면 자, 여러분이 뭘 하셔야겠어요? 앞으로 이제 공부가. 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늘 자각하시면서 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을 계속 자각하시면서 일상에서요.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현존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 말처럼.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내 안에 항상 하는 거. 이게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칭의. 성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역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밑에 구절에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의 그 경고 무시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냐?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칭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느냐고 성화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속사람이 얼마나 자라느냐가 여러분 성화의 관건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거둬가지고 이런 육체의 육정, 겉사람을 제압하는 그 힘이 얼마나 커지느냐. 겉사람은 누굴 따라요? 마귀를 따라요. 속사람은 누굴 따라요? 성령을 따라요. 내 안에서 아마게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매 순간 아마게돈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과 육정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싸워요.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아마게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아마게돈에서 승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입성해서 천국에서 부활체 얻고 영광을 누린다. 그럼 승리한 자가 뭡니까? 여기서. 마귀의 뜻을 안 따르고 하나님 뜻 따른 게 승리한 거예요. 마귀의 뜻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을 자각하면서 매 순간 성령의 뜻대로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쓰는 거. 내 말, 행동, 생각을 성령의 뜻에 계속 맞춰가는 게 성화고 그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51% 이상 되게 만드는 게 승리예요. 겉사람이 아무리 내 안에서 분노와 질투로 날 끌고 가도 여러분 이거 금방 끌려갑니다. 질투가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으면 금방 이 질투심이요. 여러분을 사촌이 땅을 사면 그냥 배가 아파요. 육체까지 지배합니다. 진짜 병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끙끙 앓으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괴롭다가 이제 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질투 바로 여러분 끌고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가요. 여기 칠죄종이라는 건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죄들입니다. 질투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질투가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태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탐욕과 음욕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봤던 위대한 멘토들, 스승들이 이제 음욕, 탐욕 못 이겨서 여러분 그냥 실추되는 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시죠? 뉴스 보면 막 보시죠? 어떻게 그걸 못 참나 하는데 칠죄종이에요. 못 참아요. 걸리면 갑니다. 뭐로만 막을 수 있어요? 혼은 못 막아요. 이 육체의 육정을요. 육체의 욕망을 육정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여러분을 탐진치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혼으로는 못 막아요. 성령이 자리 안 잡으면 못 막아요. 심지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도 51% 제압을 못하면 여러분 영혼을 제압 못하면 끌려가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공한 자라고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강력하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끝없이 싸우다가 51%로 돌아가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 안 됐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처지도 똑같아요. 더 공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승리자가 되라는 가르침이 그예요.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승리하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공하다고 하는 중에 로마서에 이제 제가요. 요한계시로 끝나서 이제 앞으로 로마서 할 겁니다. 올해는 로마서로 시작할 거예요. 그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이 두 마음의 영적 전쟁,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도 환희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내 안에 성령 있다는 그 기쁨. 난 이미 구원 받았다는,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전쟁으로 힘들더라도 일반인과 달라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해요. 그 기쁨. 내가 비록 온전히 내 영혼을 성화시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쁨,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를 보면요. 힘들다고 하다가도 막 또 환희의 찬가를 부릅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화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화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자꾸 느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힘이 커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원리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얻으시려면 성령을 만나야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 영혼에 성령의 공명한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혼에서 한 부분은 성령의 공명을 합니다. 맞지? 인내해야지. 맞지? 사랑해야지. 맞지? 절제해야지. 이 마음이 혹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긴 영역까지가 여러분의 마음 중에 속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야. 그래도 나는 지금 음욕을 저지르고 싶어. 그래도 나는 지금 화내고 싶어. 그래도 나는 지금 질투심을 못 막겠어. 요 마음이 또 겉사람이에요. 요 세력이 있어요. 이 두 세력이 붙어서 힘든 중에도 여러분은 그 전투 중에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싸우는 중에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네 하고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야 사실은 그래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더 여러분 안에서 힘이 커지겠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정의가 하느님 나라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 내면의 하느님 나라는 어디죠? 속사람이 하느님 나라예요. 속사람까지가. 성령도 하느님 나라고 성령의 뜻이 구현된 우리 내면의 마음 중에 성령의 뜻이 구현된 영역이 어디까지요? 속사람까지요. 저기까지가 천국입니다. 더 광의로 말하면 사실 우린 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사니까 겉사람도 천국 소속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뜻이 구현된 걸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기준으로 보면 속사람까지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51% 이상, 이게 사실은 저희가 늘 얘기하는 양심 51%랑 똑같은 소리. 천국 51%. 우리 내면에서 천국 51%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천국의 당당한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영생까지 얻으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의 당당한 통치권자도 되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좋은 게 불교보다 이론이 심플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성령과 구원 강의를 많이 보시면 불교 강의에서 너무 복잡해서 잠시 이렇게 힘드셨더라도 다시 힘이 나실 겁니다. 그렇지. 이 땅에서 내가 보살도해서 천국 만들어야지. 이게 뭐 이상한 말 같지만 이게 그 아주 리얼한 얘기라는 걸 잘 아시게 될 거예요. 뭐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진리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겉사람은 자꾸 힘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51%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읽어가면서 해볼까요? 지금 진도 하나도 안 나갔죠? 예. 자,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여러분이 어둠이 뭘까요? 성령을 모를 때요. 성령을 모르는 한 우리 혼은 어둠입니다. 육의 지배를 받아요. 사실은 혼이 육을 지배하는데 혼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는 마음이잖아요. 혼이 지배하는데 왜 육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냐? 아니 혼이 주인이긴 한데 육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서 혼이 기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성령 안주입니다. 칭의. 자, 성령 안주는 뭐냐? 보세요, 이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딱 안착한 거를 성령 안주라고 합니다. 어디 안 가는 거, 성령이.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이 추구해야 될 건 뭘까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보면 무슨 안주일까요? 진리 안주입니다. 진리. 성령이 살으라는 진리가 뭐냐?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그 진리에 안주하셔야 이게 성화입니다. 다르죠. 성령의 안주는요. 성령이 주는 평안 쪽에 더 주가 가요. 진리 안주는 성령이 주는 진리 쪽에 더 주가 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장담하셨어요. 앞으로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오면 그대들한테 평안을 줄 거고 내가 가르쳐줬던 진리를 다시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평안과 진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평안이 오고 진리가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저 평안과 저 진리, 진리가 이제 또 정의죠. 행으로 실천되면 정의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진리가, 평안과 정의가 하느님 나라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게 속사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그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천국이 여기 왔네 저기 왔네 해도 휘둘리지 마라. 천국은 그대들 안에 이미 와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잘 되새기셔야 돼요. 나는 천국의 왕이다. 그런데 내 왕국이 눈에 보이는 왕국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잡혀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 왕국은 눈에 안 보인다. 어디에 임해 있어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참가하려면, 그 천국에 참가하려면, 그 영혼의 천국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바꾸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살아서 이미 영주권자, 시민권자고 살아서 이미 통치권자예요. 여러분 몸에 부활체까지 갖춰지면 여러분은 통치권자예요. 부활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안 되는 사람들만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 안 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라도 반드시 구제해주겠다고 했지. 실제 주 메시지는 뭐였어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살아서 부활체를 얻어라. 왜? 본인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모델을 우리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뒤에 살아나셨다는 건요, 그거는 보여준 거고 사람들 보라고 한 거고, 실제로는 변화산에서 이미 본인이 부활체를 보여주세요. 흰옷 입은 몸을 보여주세요. 이미 그분은 살아서 얻었습니다. 부활체를. 그럼 우리도 살아서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또 다시 살려주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부활체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강조해요. 살아서 부활체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살아서 부활체를 얻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얘기도 뒤에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몸을 버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여기다 덧입고 싶다는 겁니다. 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구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화 쪽에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성화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만 지금 제가 강의드린 거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 아마 기독교 몇십 년 다니는 거 이상의 확고한 이 진리관이 서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나만 믿고 따르라 그러면 다 영생하리라. 여기서 뭘 믿고 뭘 따르라는 건지를 모르시면요. 막연하게 결국 누굴 따르고 계신지 아세요? 그냥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은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나요? 알 수 없습니다. 마귀의 종인 목사님도 많아요. 여러분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 처지에 계시면 그만큼 불안하고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만 정확히 아셔도 저는 영적으로 사기당할 일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철저히 성경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뭐 제가 마음대로 말한 것 같죠? 저는 최대한 성경을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성령의 안주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성령의 세례 받으셨잖아요. 성령 체험했잖아요. 이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은 이미 빛 안에 들어왔잖아요. 의로워졌잖아요. 그럼 이제 거룩해지세요. 이거예요. 거룩해지세요. 빛의 열매는 일체의 선함과 정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죠. 일체의 선한 거, 정의로운 거, 진실한 거. 그게 사도 바울이 아홉 가지로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거죠. 그게 일체의 진선미한 거예요. 진선미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이게 진리 안주고 성화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사시면 이 한 구절만 읽어도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이 나오면 여러분 그 칭의 성화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일단 빛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 안주입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빛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서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성령 안주. 그리고 그 빛을 이 내 혼이 육체만 따르던 혼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혼이 빛의 자녀가 돼요. 원래 혼이라는 게 영의 자녀예요. 영의 작용이거든요. 영은 시공을 초월해 있고 혼은 시공 안에서 작용합니다. 근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이 뿌리고 혼이 자녀죠.
식물 보시면 여러분 막 열매 있고 뭐 잎사귀 이렇게 있고 꽃 피고 다 해도 뿌리에서 나옵니다. 어느 가지에서 줄기에서 타고 들어가든 모두 뿌리로 도달합니다. 이 뿌리는 땅 위로 안 드러나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영이에요. 그리고 이게 혼이에요. 이게 뻗어나가는 게 생각, 그리고 이렇게 감정, 오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뻗어나가는 거, 생각, 뭐, 감정은, 그냥 비유하자면, 감정은 뭐, 꽃 피우는 게 감정, 열매 맺는 게 오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뿌리는 뭐라고요? 영이요. 그래서 이 영의 자녀인 겁니다, 혼이. 근데 이 영이 알고 보니까 내 입장에서 내 영이니까 내 영이라고 불러야 되죠. 보세요. 내 혼의 뿌리니까 남의 혼의 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혼의 뿌리니까 영이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천지가 이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영. 우주적으로는 성령.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영이에요. 성령을 저는 영이라고 부른다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 혼의 뿌리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 성령에 다 작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이었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가 사실은 한 성령이에요. 여기까지 막 깨달으면 여러분 막 미치지 않을까요? 환희심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막 혼자 미쳐 있어야 돼요. 술에 취한 듯, 도가서에 나와요. 술에 취한 듯 진리에 취해서 살아가는 신선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취해서. 누가 와서 막 욕해도 너도 성령이야 막 이렇게 너도 성령이고 다 한 성령이구나 이걸 아는 게 이게 불교적으로 하면 막 견성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지금 성령 체험이 그 영의 각성이 왜 성령의 각성이라고 제가 말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 보면 한 뿌리지 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공 있는 세계 이쪽은 시공 없는 세계. 시공도 없는데 무슨 분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내 영, 네 영이 없다고요. 근데 겉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내 영이죠. 그러니까 내 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글을 쓸 때 내 영과 성령이 이렇게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언어로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실체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든 뒤에 하나님의 숨결을 성령을 불어넣어준 뒤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영과 혼의 작용.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니까 성령을 불어넣어주시니까 우리가 혼이 되었다.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두 분이겠습니까? 세 분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 한 시간 이 떠든 것만 제가 떠든 것만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또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